네, 이번 전시회가 빈집 안에 성남 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된 이경희 작가라고 합니다. 처음에 시작은 막연히 광주 대단지 사건을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던져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그 위에 집을 올리고 기둥을 올리고 뭔가를 쌓아나가는 어떤 과정들,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티브로 처음에 땅을 파는,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실제 행위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, 두 번째로는 최근에 성남시 인근에, 그리고 성남시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 건설 과정을 이곳에 오가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어요. 근데 그런 어떤 신도시 도시가 세워지고 또 허물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,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뭔가 삭제되고 지워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. 그 집의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집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흔적이라든지 정착의 과정들,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집은 이제 성남시에 굉장히 흔한 구조의 집이에요. 2층에는 주인집이 살고 아래층에는 반으로 갈라서 세를 놨던 거죠. 그래서 아래층에는 집이 이제 두 채가 있게 되는 건데요. 한쪽으로는 전시장이 펼쳐지지만 한쪽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 집 일부를 제가 파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벽을 통해서, 벽을 넘어서 이제 관람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하였고요.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네모난 어떤 특혜화를 만들어서 그 아래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차례대로 재료의 질감, 이제 바닥의 질감을 감상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. 실제로 성남시에 와서 언덕 위에서 바라본 성남시의 집들이 다 똑같은 평수, 비슷한 평수에 네모난 지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 네모난 집 안에 네모난 정사각형 방 안에 또 네모난 땅을 파내려가고 그것을 또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의도를 하였습니다.